업글 언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진식 쌤입니다. 설마 도랑이야? 아 몰라. 아, 이거 맞아.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How are you? 아니 오늘 머리를 붙이고 네. 왔어. 아, 머리가 그치? 길어졌어. 연애하나 봐. 아 그런가? 예뻐졌어. No. 오 아니. No. 연애 연애하는 세상이 뭐.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죠. 본인도 이뻐진지도 모를 거야. 귀엽다.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왜 여기서? 네. 저희 네. 잠시만. 근데 채연 씨는 잘렸나요? 좀 사정 있어가지고. 어머 이렇게 아쉽게 됐네. 오늘 특별히 볼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볼링 쌤. 네. 볼쌤. 팀원이라는 연예인 볼링단 여자부 주장 2016 한국 프로블러 선발전 참여 제8회 서울시장배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 출정. 오. 선생님 오. 나와주세요. 누구실까? 누구지? 이진숙 쌤입니다. 아 이진숙 쌤이 오셨구나. 이진숙! 아 채연 씨 잘리고 진숙 쌤이 오셨구나. 네. 아니 뭐 채연 씨 안 온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 귀가 여기까지 걸리신 분이 계신데 너무 입이 걸렸겠죠. 귀가 걸린 게 아니고. 오 진숙 쌤 왜 이래. 그러니까요. 근데 채연 씨 닮았어요. 아 좀 많이 닮았다니. 그러게요. 지난번에 뵀던 분이랑 되게 오늘은 진숙 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정말 볼링이야말로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기술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집중력 향상과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과 다이어트!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되게 매력적인 스포츠인 게 내 기분에 따라서 공도 다르게 가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되니까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 정말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핀만 보이는 그 정도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볼링 룰은 아세요? 아유 저희를 뭘로 보시고 저는 몰라요. 뭘로 보세요? 핀이 일단은 10개입니다. 네. 근데 보통 1, 3번을 맞으면 스트라이크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 1, 3번 뒤에 핀이 5번이 아니고? 네,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줘야 스트라이크가 날 확률이 높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아, 점수를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점수를 네. 파고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점수에 연연하기 때문에 보통 점수는 여기 모니터에 다 나와주거든요. 네. 진숙 쌤의 최고 점수는? 물어볼 줄 알았어요. 점수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276입니다. 정말? 네. 276인데, 그렇게 잘 치는 실력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표정이 잘 치는 실력이에요. 우와, 되게 잘 친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몸무게 대비로 해서 공의 무게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공의 무게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보통은 몸무게 뭐 몇 분의 몇으로 이렇게 공을 들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사람마다 힘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볼을 15파운드를 들지만 보통 여성분들은 좀 힘이 나는 좀 약하다 하면 7파운드 난 힘이 좀 좋다 하면 9파운드 요 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볼링장 공은 사실 이 구멍이 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무거운 공을 들기가 힘든데 이제 나한테 공을 맞춰서 이렇게 저의 볼을 하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공을 들 수가 있거든요. 괜히 무리하게 하면 손톱도 맞아. 깨지고 맞아. 그리고
부상도 당할 수 있으니까. 질문. 네. 하루 쳐서 볼링 실력이 좀 빨리 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네. 근데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오늘은 그냥 뽕으로 놀다 가. 또 알아요? 잘 치게 될지. 감사합니다. 네. 사실 볼링이라는 게 매너,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딱 네. 하나 지켜줘야 될 거는 우리가 레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내가 올라섰을 때 양옆에 누군가가 있다 하면 내려와야 돼요. 먼저 올라간 사람이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치는 거기 때문에 아 먼저 간 사람이 매너 네. 매너 동시에 올라가면 어떡하죠? 근데 보통 오른쪽에 먼저 치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 있어요. 누군가가 있으면 또 집중이 깨지니까 네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레인에 보면 선이 있잖아요 네 가로선 줄네 네. 가로선 다음부터는 기름칠이 되어 있어요 네. 보통 네. 그래서 거기를 밟게 되면 넘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 선은 밟지 않는 걸로 그리고 네. 밟게 되면 신발은 무조건 갈아 신어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바깥에 나와서는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뭐 정숙하게 정숙하게 놀 거면 여기 왜 놀러 와 카톡으로 소리 질러요 그리고 다 쓰신 하우스볼은 제자리에 놓고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를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는 4스텝하고 5스텝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스텝을 해요. 그래서 왼발이 먼저 출발하는데 네네. 4스텝은 오른발이 먼저 출발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해야 돼가지고 보통 처음 시작은 4스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착지. 맞아. 이렇게. 그래서 4개예요. 무조건 착지는 왼발이에요. 아. 오른손으로 던질 땐 왼발, 왼손으로 던지시는 분은 반대발. 이렇게. 아니, 치신다면서 아이리 씨.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막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그냥 기럭지가 길어서 아이린은 볼링 파티도 했다구나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술 생일 파티를 술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이거 저기 아니 헬스장 풍선 아니었어?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들 많이 하시지? 그냥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친구들 그래서 보통 그런단 네. 말이에요 가끔가다 남자들이랑 같이 놀러 간 여자애들 네. 이러잖아 간 다음에 아니면 던지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냥 던져 아 그렇게 발을 옆에 떨어지자마자 아 몰라 아 몰라 망했어 막 이렇게 오늘 셋 다 그거 금지 아 금지 금지 콩나요 아주 그냥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볼링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앞서서 약간 워밍업 몸을 데우는 네.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저희가 미니게임을 드릴 테니까 방금 배운 이 4스텝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우 쏙쏙 들어오네요. 어머 너무 귀엽다 귀여워. 저거 4스텝을 어떻게 알았는데. 해볼게요. 네. 자 4스텝입니다. 던지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미니게임은 4스텝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야 돼. 오, 잘한다. 볼링은 이렇게 하면 뭐라고 외쳐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굿샷! 굿샷! 우와! 우와! 야 우와 정말 한국적이다 우와, 우와. 한번 도전 자 도전 세워드릴게요 네. 어 떨린다 왜 뭐라고 떨리지 정말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브레이크가 안 나. 저걸 못한다고? 손을 좀 더 빨리 내려주면 좋아요. 하나, 둘부터 내리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어렵다. 왜 이 손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왼손은? 어려워. 제가 이랬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뭐 손 가리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너무 웃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도 8점. 그래도 스텝은 되게 잘했어요. 그래요? 미니볼링, 미니볼링. 진짜 우리 맞네. 우리 키 큰 둥이. 되게 의외로 무거운데요? 저 아이린은 한 발 더 뒤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지? 다리가 길어서. 그래요, 본인 체격에 맞게. 너무 멀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저거 멈춰. 여자? 자, 이제 볼 잡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7파운드다. 자, 엄지가 들어가고, 네. 중지 약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요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요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네네. 그건 저도 아닙니다. 아니,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잡지?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꼭 중약지. 요걸 받쳐주면서, 네네. 이렇게 해서 굴려주시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네. 무릎을 약간 굽히면 되는 거죠? 아, 굽혀주면 아무래도 레인과 가깝잖아요, 놓는 거리가. 네. 더욱더 정확하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굽힌 채로 걸어가는 거죠. 내려갈수록. 네. 굽힌 채로 걸어가요? 아니, 아니에요? 지민 씨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알죠? 엘리베이터. 네. 점점점 이렇게. 엘리베이터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아, 옛날 개그, 옛날 개그. 옛날 개그, 갔다 올게. 그렇게 하듯이 점점점 낮아지면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오케이, 오케이. 쳐볼게요. 앙비! 오,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같아! 아이언맨! 장비빨이 중요하다고. 이거는 약간 이제 공이 더 스핀 줄 수 있게끔 더 도움을 주는. 뭔가 전문가 포스가 일어나서 봐야 되겠다. 장난 아니에요. 쳐야 될 텐데. 자, 서서. 네. 일단 약간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쓰시네요.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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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다.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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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다.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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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다. 이게 우와. 볼링의 매력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어깨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볼링을 쉬었어요. 근데도 스트레스. 그렇죠.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코치님이 계세요. 아, 스승님이 오셨어요? 네. 그분을 저의 조교님으로. 스승님을 감히 조교님으로 오시더라고요. 오늘이 진숙 쌤이니까. 이래서 검은 진숙, 검은 머리. 진숙 쌤이야. 선생님 스트라이크 치고 나서 저희 손이 다 이렇게 모아져. 저는 심지어 까맣게 모르게 모아져가지고. 다행이다. 나 오늘 스트라이크 안 쳤으면 어떨 거니. 어쨌든 오늘 거물급. 거물급을 모셨는데 한국인 최초로 제품컵에서 우승을 하시고. 오, 진짜? 네. 박경신 프로님. 박경신 프로님. 오, 대회 기록 경신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오, 경신. 자. 한국 프로볼링협회 박경신 프로라고 합니다. 프로님을 뵙다니. 박경신 프로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볼링을 친다고 하는 연예인들은 다 거쳐간
와. 그럼 앞으로 우리도 거쳐가야 되는 오늘 거쳐가야 이제 오늘 오늘부터 오늘부터 1일 아 오늘부터 1일 우리랑 1일 누구 계셨죠? 박신혜 씨, 노준열 씨도 볼륨 배우셨고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 뭐 네. 찬열, 백현, 그렇죠. 백현 씨도 네. 다 볼륨을 진짜 많이 하네요 연예인들. 그렇죠. 다 거쳐가고 다 이제 가르쳐준 실력자이시니까. 아, 저 질문 있어요. 네. 처음에도 진숙 쌤이 잘하셨나요? 처음 왔을 때 어떠셨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아~ 네, 하지만 이제 볼륨 같은 보니까. 경우에는 네. 네. 약간 이제 운동신경보다는 얼만큼 집중력이 좋냐에 따라 아~ 좀 잘 치냐 못 치냐에 결정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뻐 네. 보이려고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맞아요. 처음에 볼링 가르칠 때는 보통 네. 이제 자세보다는 남들 시선을 그치, 많이 신경 그치. 쓰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볼링장 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맞아. 네, 아무도 안 쳐봐요. 자기 맞아. 볼링책이 밤에 얼마만큼 또 자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 연습하시면 충분히 네. 여기 이 선생님처럼 훌륭한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진숙 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반시 많이 했고 쌤도 이것만일 수도 있잖아.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보통 우리가 헬스 배우러 가서 몸 안 좋은 쌤한테 받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일단 잘하시고 한 번 배우고 얘기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선생님, 저희는 우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 연습해볼까요? 아, 너무 부담되시겠다. 아, 해보세요. 연습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스트라이크 꼭 쳐야 되나요? 아니, 약간 밑바깥이네요. 아, 이게 원래 보통 몸을 풀고 볼링을 쳐야 되는데. 맞아. 아까 저기서 계속 이러고 있구만. 한동안 지치는 거. 자, 프로니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아연. 맞아.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들? 예. 자, 이제 볼링을 쳐볼 텐데요. 근데 볼링을 잘 치고 싶으시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세 가지가 있는데 리듬, 타이밍, 밸런스. 리듬, 타이밍, 밸런스. 아, 리타벨.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가는 리듬 네. 그리고 공을 놓는 타이밍 그다음에 마무리 자세의 밸런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던지기 전에 팁이 있다면 보통 공을 던지실 때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해서 보통 손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마지막에 기억해 둘 게 내가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손이 내 귀로 넘어가게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쪽 말고 내 오른쪽 귀로 넘어가게끔 신경을 쓰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가운데로 보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귀로 저는 그래서 항상 저쪽으로 항상 가길래 전 여기서 친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중간으로 가더라고요 가능하면 공을 이제 일자로 보내는 연습을 해야 이제 일정하게 그렇지? 가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우리 한 분 한 분의 실력을 좀 봐보도록 합시다. 어떤 네. 네. 던져볼까요? 우리 시은 씨 먼저. 네, 제가 제일 못할 것 같으니까. 떨려. 어떡해. 오른발 먼저 출발. 오른발. 떨려. 어떡해. 마음속으로 화이팅! 카운터를 세면서 가세요. 네. 시은 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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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있는데 리듬, 타이밍, 밸런스. 하나, 둘, 셋, 넷! 좋아! 오! 어깨만 똑바로 돼 있어도 진짜 중요한 팁인데 오늘 너무 중요한 맞아. 팁을 알고 왔다 네. 아니 진짜 맞아. 언니 때문이야 언니 덕분에 여기 앉아 나 원래 안 맞아요 너무 잘 맞는데? 원래 안 맞아 나 어디 가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더 연습을
진짜 오늘 신기하다. 근데 오늘 진짜 팁을 중요한 팁을 맞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팁이었어. 맞아. 진짜 재밌다 볼링. 재밌다.